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동을 정말 오래간만에 다녀왔습니다. 명동에 지하철 출구를 나와가지고 명동 성당까지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말 구석구석마다 부티크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군요. 아마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그런 호텔들이, 아주 큰 그런 대형 체인 호텔이 아니고 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그 중간중간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 화장품 매장부터 핸드폰 매장, 이런 다양한 그런 매장들이 얼망졸망하게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맹동 일대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거기서 주목한 것은 큰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도, 물론 도로와 같은 간판 정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개입했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부티크 호텔들이 들어서는 그런 것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익을 쫓은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동 성당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발적 질서, 흔히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스폰테이니어스 오더라는 그런 용어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을 해간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자발적 질서란 그런 단어고, 경제 주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다양한 그런 경제 활동을 벌리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라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해냈고, 또 다시 떠오른 것은 자발적 질서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20세기 100년 동안 그 위정자, 권력을,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거대한 그런 계획이나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자원을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역 출구에서 성당까지 이동하는 그런 곳에 지난 10여 년간에 이루어진 각종 그런 부티크 호텔들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자발적 질서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줄여나가게 되면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런 도로나 항만이나 같은 그런 인프라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확충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그러면 관이 개입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중공무원 조직의 성장을 억제를 해야 자동적으로 정부 개입이나 준정부 개입과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 카카오 회사가 일본의 웹툰 시장을 진출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만화 같은 성장을 했는데 40배 성장을 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출구를 바깥을 향해서 불을 만드는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주고 많은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돈을 들여가지고 뭘 하는 것은 대부분 돈을 받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에 의한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어쨌든 제가 청년기부터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생각은, 나라가 잘 살고 개인이 잘 사는 길은 복잡한 그런 고등수학과 같은 게 아니다.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고, 가능한 관은 개입을 줄이고, 불효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개입을 줄이고, 그리고 세금과 준조세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명동역 출구로부터 명동성당까지 이루어진 많은 종류의 부티크 호텔처럼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나 사업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일찍 장기 불황의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맡겨두면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면은 잘할 수가 있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